흐름을 어떻게 하는. 그래도 수업 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열심인데. 이 그린 걸 가지고 완수가 한번 여러 사람인데 한 발표를 똑똑한 목소리 한번 해봅니다. 불, 미사일, 폭탄, 드릴이 발사되고 햇빛을 받아 유리에 통해서 얼음을 녹이. 외모며 말시며 전형적인 경상도 소년이다. 씩씩한 완수의 꿈은 경찰관이 되는 것. 잘하는 거는 뭐 혼자 뭐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스스로 책을 많이 읽는데 독서를 즐겁게 하는데 예습하고. 방학을 며칠 앞두고 방학 계획표를 짜는 시간. 이번 방학 완수에게는 특별한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옷을 차기 나름대로 완수도 잘 짜봅니다. 완수는 방학 때 엄마가 태국 안 가나? 네? 태국? 가요. 30일 날. 30일 날 가? 아니, 13일 날 가요. 1월 13일 날? 네. 동생하고 가서 며칠 있다 오는데. 몰라. 가서 방학 때 여행도 하고. 추운 겨울. 따뜻한 엄마의 나라 태국에 가는 일은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데 방학은 방학대로 즐겁고 수업은 수업대로 즐거운 완수의 학교 생활. 그 든든한 지원군은 엄마였다. 완수 엄마는 독학으로 한글을 배워 아이들의 숙제와 문제풀이를 도와줄 만큼 교육 여론 여느 한국 엄마 못지않다. 어머니가 애들에 대해서 교육에 관심 많고 매일 등하교를 시키고 그랬는데 그 어느 장 어떤 외국 그 어머니라서 그 언어적인 그런 장애가 조금만 있는 것 같은데 별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아빠는 바쁘고 엄마는 한국 말과 문화가 낯선 외국인 엄마. 그러다 보니 집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후시안의 어머니들이 결혼과 동시에 입국하게 되면서 출산하고 양육하게 되는데 그 한국의 어떤 언어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다 보니까 그들의 성장 과정이 후시안이 아닌 아동들과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늘기 시작한 농촌 지역의 국제 결혼은 지난해 23%를 넘어섰는데 10여 년이 지나면서 초중학교에 다니는 코시안들도 점차 늘고 있다. 이에 지금 농촌 지역에선 코시안 아동들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가장 발빠르게 준비한 곳은 전북교육청. 최근 이곳에선 혼혈 아동을 위한 교육 전담팀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는데 혼혈 아동들 대부분은 엄마가 아시아에서 온 국제결혼 가정의 2세들. 도내 쿠시안 아동의 현황 파악에 나서보니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500여 명이 넘었고 학년이 내려갈수록 숫자가 점점 많았고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 전담팀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국제화 그 다문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결혼을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영어라든지 또는 일본어 그리고 그 중국어 또 베트남어의 그 능숙한 그 교사와 전문직 중에서 한 10여 명을 선발을 해서 코시안 그 에듀플랜 그 전담팀을 구성해서 우리 문화 소개라든지 또는 그 신입생 그 취학전 어린이들이 그 안내 자료를 발간을 해서 이제 각 가정에 이렇게 보급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코시안 엄마들을 위한 입학 안내서 작성을 위한 회의가 진행 중이다. 신학기 전에 학교에서 그 준비할 상황, 그다음에 수리는 어느 정도 말이 하는가. 한국말과 한글에 서툰 엄마들을 위해 주요 국가별 언어로 제작될 자녀 입학 안내서에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생소한 외국인 엄마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전반에 대한 설명과 자녀 입학 후 교육 과정과 학교 소개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일본, 중국, 필리핀인데 세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가 있을 텐데. 여러 나라가 있는데. 다국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국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분들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것, 사람들이 일본. 아직 보완해야 할 사항도 많지만 외국인 엄마가 자녀의 원만한 학교 생활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북 예천군에서는 특별한 수료식이 있었다. 농촌총각과 국제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한 아시아계 여성들을 위해 마련한 사회적응 교육이 끝나는 날 남편과 아이들, 가족 모두가 참가해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이번 예천군의 사회적응 교육에서는 한글 교육을 비롯해 한국의 음식 문화와 요리 강습, 임신 출산 관리, 육아에 대한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일은 누구라도 어려운 일.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받는 수요장인 만큼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기쁨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두 달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이 조금이나마 가까워진 시간이었다. 응?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답답했던 남편들의 기쁨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뭐 언어도 안 맞고 또 여러 가지로 생활관에서 뭐 어려움이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이번에 군에서 이래 조처를 해주셔가지고 저 저희한테는 많은 보탬이 됩니다. 같이 좀 대화도 좀 하고 모든 생활이 안전하지요. 낯설기만 했던 한국 땅에서 적응하기에 바빴던 외국 여성들에게 가족들이 건네준 축하의 꽃다발은 비로소 한국인이 되었다는 감격의 꽃다발이 아니었을까.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아주 가정 생활에도 아주 원활한 그 행복한 가정을 할 수가 있어서 여론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효용이 좋아서 내년에도 이렇게 이 계획을 군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회적응 교육을 수료한 필리핀